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서울 반도체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461-8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그러면 현재 시간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10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서울 반도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당 종목 보유를 해야 됩니다.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하는 일이 LED입니다. LED. LED 관련된 종목이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라고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은데 서울 바이오시스 한번 볼게요. 자, 서울 바이오시스의 주가가 무섭습니다. 지금 19,750원까지 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친구가 지금 LED 칩 연구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고 UV 제품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LED 칩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어디냐? 서울 반도체예요. 서울 반도체가 최대 주주고 아무튼 뭐 서울 바이오시스가 상장된 이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직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서울 반도체 보게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아직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서울 반도체 뭐 반도체 아시면 반도체가 워낙 시스템 공정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잠깐 한번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이제 막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업체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시게 되면 뭐 종목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어느 것들이 있냐? SFA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쪽에 SFA 반도체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소재 부품 중에 동진 세미캠. 이 종목 잘 보시고 그다음에 설계 및 생산에 AD 테크놀로지 알파홀딩스 그다음에 팬립스 쪽에 어부부 반도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서울 반도체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상승폭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살 때는 주가가 이 회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주가를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의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일봉 차트를 줄여놓은 모습인데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격으로 너무나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서울 반도체가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거 이제 상승 요인은 외국인이 어저께 보시게 되면 외인이 58만 주를 갖다 때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재꼈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상승폭이 나왔는데 이제 12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서울 반도체가 굉장히 미비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120일 일선을 뚫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즉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으로 우전환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연간 평탄은 찍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 그러면 현재 주가가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아까 얘기 언급드렸던 종목들, SFA 반도체나, 그 다음에 어부부 반도체나, 해당 종목들도 아직 정확한 수급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얘네들도 슬슬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다 같이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 그런다면, 서울 반도체는 강하게 좀 홀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신규 매수 좋습니다. 보유해도 좋아요. 중장기적으로도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구간, 제가 만약에 서울 반도체를 매수를 했다 또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런다면 짧게는 12,6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길게는 뭐 여기까지는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빠진 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건데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폭락할 일은 거의 희박하니까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 거여서 2차 손절가는 이 부근 11,000원까지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충분히 베팅을 할 만하다. 보유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2차, 반도체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서울 반도체는 좀 보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서울 반도체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여기에서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22일 금요일은 좀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을 봤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추천 종목과 그 다음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